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 위대한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는 복음이 다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삶의 또 그의 사역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 앞에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9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 우리 13장에도 보았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하였는데, 이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종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섬김은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 종이 하는 일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이죠. 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신분 제도가 있는 그런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분명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종은 주인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주인의 처분에 따르는 사람이고 주인에게 부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말은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의 개념이 있는 사회 속에서 그는 말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이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위대한 사람들 앞에, 왕들 앞에 서서 그가 나중에 26장, 22장 같은 데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였습니다. 실제로 묶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보았지만 아담이 신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또 마술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눌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게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주님을 섬겼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은근히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은근히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가 주님 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쪽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 그는 바로 주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자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그의 삶의 또 사역의 특징이 겸손이다라고 또한 가지는 얘기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겸손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주관하고 다스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참된 남자다움의 특징이라면 온유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그 황폐할 것을 내다보면서 우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나사로의 그 죽음 무덤 앞에서 주님은 우셨다. 가장 짧은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건데요.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라고 하는 그런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된 주님의 종이라면 20절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꺼림이 생겨서 잘 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도 전해야 되는데 참 목회자로서는 어려운 역할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잘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정화 능력이 쇠약해지는 그런 불행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 같은 사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주를 섬긴 것과 우리는 누구를 섬길까? 나 자신을 섬길까? 아니면 대적을 섬길까? 누구의 종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도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여러분, 성령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직면하여 나가는 것이 현명할까? 그렇지 않으면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까?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은 직면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냥 직면하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면 그 앞에 더한 걸음 놓여 있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앞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갔고,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환난과 결박이라는 것은 결국 그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붙들려서 로마로 가면 그 로마의 높은 사람들, 황제, 그의 측근들, 뭐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서서 증언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나는 시저에게 호소한다. 내 재판을 시저에게 맡겨달라. 그렇게 그는 호소하여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피하여야 할 악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또그 환난의 환경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보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는데 그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도망하고자 하지 말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것이 고린도서의 베드로 전후서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태도, 우리들에게 이 같은 마음이 있을까?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다름질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그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데요.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파수꾼을 삼는데 만약에 내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그냥 피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피는 그들에게 돌아간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파수꾼인데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는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파수꾼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경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라.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 피의 결과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으면 그 피는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보아야 될그 위대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그는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경고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주어지는 기회, 어떤 기회든 그 기회들을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파수꾼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수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많은 게 아닙니다. 초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 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하룻밤 예수님과 머물고 난 다음에 한 일은 가서 와보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와보라. 그러면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이 있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이 뭐 사도 바울처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을 설득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수 있는 것은 와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책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삶과 사역, 그가 복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열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라도 정면 돌파하는 그런 마음, 그 배후에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파수꾼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 또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